때때로 우리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 배려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혀 평생 지우지 못하는 상처가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상처 입고 끝날 정도로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를 극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만한 강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중학교에서 왕따를 극복해낸 놀라운 소년의 이야기, 영화 원더입니다. 올해로 10살이 된 소년, 어기. 어기는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우주비행사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항상 헬멧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안면 기형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인크래프트와 스타워즈를 좋아하고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 소년은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의 홈스쿨링을 받으며 자랐죠. 그러나 어기가 10살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이 더 큰 세상을 경험하길 바라며 중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어기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학교에서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릴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들은 입학 전에 견학을 하러 학교를 찾아갑니다. 교장 선생님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어기를 대해줍니다. 그러나 또래 아이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기, this is Jack, Will, Julian, and Charlotte. Meeting kids is harder than meeting adults, but kids aren't as good at hiding it. Why don't you guys take Augie around the school a bit, huh? Let's be back here in half hour. 이렇게 세 사람과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한 어기. 그 중에 한 명인 줄리아는 어기를 은근히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So, the science elective is supposed to be really hard. So you probably won't be spending much time here. Dude, he's been homeschooled. Okay, I'm just saying. Science is supposed to be really hard. Why don't you get out of the way so we can check it out? Okay. Actually, I've got a question for Augie. What's the deal with your face? Dude. Maybe he was like in a fire too. Hey, Julian, shut up. You shut up. 하지만 어기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No, I wasn't in a fire. And the word supposedly. What? You said that science is supposedly really hard. Twice. Maybe my mom can homeschool you too. 못 모르고 깝쳐대던 줄리안에게 한 방 먹여준 어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어기는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는데요. 애들이 괴롭히더라도 대범하게 넘기라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좀 다른 충고를 해줍니다. If someone pushes you or push back, don't be afraid of anyone. 드디어 시작된 새 학기. 생전 처음 만나는 낯선 교실에서 어기는 첫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줄리아는 어른들이 보고 있을 땐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뒤에선 왕따를 주도하며 어기를 괴롭히는데요. 주특기인 과학 시간엔 엄청난 지식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어기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다시 헬멧을 집어드는데요. 그는 집에 와서도 헬멧을 쓴 채 침묵하고 그걸 본 가족들은 크게 걱정합니다. 왜 이런 얼굴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죠. They won't even talk to me. I know. Honey, listen. We all have marks on our face. This is the map. It shows us where you've been. And it's never, ever ugly. What about your gray hair? That's compliments of your dad, I think.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은 어기. 이후 그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힘겹게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던 도중 어기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고민하는 걸 발견하는데요. 그 소년 제귀는 이전 견학 때 어기를 위해서 줄리안에게 쓴소리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호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인지 어기는 제귀에게 선뜻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죠. 그렇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컨닝한 제귀. 곧바로 찾아온 점심시간, 그는 평소 놀던 줄리안 패거리를 떠나 혼자 앉아있는 어기에게 걸어갑니다. I just don't like eating in front of people. It's a long story, but when I eat, I think I chew like some prehistoric swamp turtle. Me too. Yeah, 초능한. 이렇게 어기는 제귤과 친구가 되는데요. 방과 후 아들이 친구와 나오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감동에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이후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 다니면서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스타워즈 놀이도 하며 집에서 함께 게임도 하죠. 그렇게 친구가 생긴 어기는 이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이 흘러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날 할로윈이 찾아옵니다. 특이한 코스튬을 입고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할로윈은 예전부터 어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었는데요. 할로윈 복장을 하고 학교를 가자 평소엔 괴물 취급하며 피하던 애들도 선뜻 그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죠. 교실로 들어간 어기는 제귤이 줄리안 패거리와 함께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Why do you hang out with him so much, Jack? I don't know. Tushman asked me to be his welcome buddy and now he just follows me around everywhere.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큰 충격에 빠진 어기. 그는 다시 혼자로 돌아옵니다. 뒷담화가 새어나간 걸 꿈에도 모르는 제귤은 평소처럼 어기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어기는 아주 쌀쌀맞게 그를 밀어냅니다. 사실 제귤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기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처음만 그랬을 뿐 그는 점차 어기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죠. 시간이 지나자 제귤은 어기와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됐고 그 무엇보다 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기와의 관계는 한 번의 말실수로 전부 무너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어기에게 다른 친구가 생기자 그는 저 아이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자신이 한 뒷담화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도중 줄리안이 어기를 괴물이라 놀리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Do you really want to be partners with that freak? (웃음) 그리고 제귤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기. 과연 두 사람은 잃어버린 우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 원더는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기와 제귤에 대한 이야기만 다뤘지만 영화에서는 어기의 부모님, 누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점을 맞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누나의 경우 온 가족이 어기에게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예전부터 묘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와도 갈등을 빚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어기는 얼굴 때문에 애들한테서 놀림받고 매번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옆에서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가족이 있었죠. 어기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는 우리에게 인간의 따뜻함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얼굴 때문에 왕따를 당하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는 소년의 이야기,
원더.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놀라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We take bullying very seriously at this school. There's zero tolerance. After all the money that we have poured into the school? We have a lot of friends in the school board, Mrs. Tushman. Well, I have more. Nobody can get their feelings hurt, ever? Bucky can't change the way he looks. So, maybe we can change the way we see.